안녕하십니까. 플레이테크TV의 테크입니다. 이전에 제가 올렸던 구형 방탄 헬멧 사격 영상이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이제 관심도 많이 받게 되면서 그때 사실 제가 해외 사격장에 사격하러 갔다가 해외 사격장 관계자분께서 선물을 현장에서 주셔가지고 갑자기 찍게 된 거였었어요. 그래서 준비도 없이 그냥 갑자기 찍다 보니까 내용도 부족하고 뭐 별다른 내용 없이 그냥 보시는 영상 것처럼 보여가지고 요번에는 애초에 좀 준비를 하고 다음에 이제 한번 싸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앞서서 그 다음에 싸볼 영상들 앞서서 싸볼 헬멧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드릴 건 한국군 신형 방탄 헬멧입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은 해외 수출용 버전이고요. 제가 뭐 군부대에서 훔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정확히는 군용은 아니지만 똑같은 스펙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부에 있던 메모리 폼. 이제 한국군 신형 헬멧들도 여기 이제 메모리 폼을 붙여가지고 미군 방식처럼 똑같이 따라가게 됐고요. 턱군도 사전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형태 자체는 옛날에 이제 파스캇, 구형, 미군 구형 방탄 헬멧이랑 모양은 비슷합니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다음 헬멧은 북해군 구형 헬멧. 정확히 말씀드리면 동구권에서 표준화되어 있는 구형 헬멧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헬멧의 정확한 고향은 체코입니다. 어차피 동구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헬멧이고요. 북한군도 쓰고, 러시아군도 쓰고, 뭐 크로아티안도 쓰고, 그러니까 구 소련의 이제 발자취가 담겨 있는 나라는 대부분이 이 형태의 헬멧을 썼고, 지금 북한 선전 매체를 봐도 이 똑같은 헬멧에 여기에 별마크만 붙여서 나오는 그 헬멧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 헬멧을 그냥 북한군 구형 헬멧으로 그냥 별칭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군 신형 헬멧으로 소개를 드리는 제품이고요. 이것도 뭐 똑같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 똑같이 제가 북한에 침투해가지고 북한군 헬멧을 강제로 훔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북한군 헬멧이 북한에서 내부에서 생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걸로 정보를 들어서 중국에서 사람을 통해서 중국 업체에서 생산하는 똑같은 형태의 헬멧을 구해봤습니다. 아마 비슷한 스펙을 가질 거라 생각되고요. 이 턱끈 형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비교해 봤는데 모양이 똑같아요. 네, 모양이 똑같고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북한군 신형 헬멧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미군 ACH 헬멧입니다. 내부에 메모리 폼으로 되어 있고 턱끈은 신형 턱끈으로 이제 변경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다른 거와 다르게 앞에 야시경 마운트가 붙어 있습니다. 이 헬멧은 영국군 헬멧입니다. 영국군 헬멧이고요. 별다른 특이한 건 없습니다. 별명이 버섯돌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 다섯 가지 헬멧을 사격 테스트를 할 거예요. 만약에 뭐 어디선가 구해진다고 하면은 저번에 사격했던 구형 헬멧도 같이 뭐 사격을 해 보겠는데 구해진다면 말이죠. 일단은 제가 뭐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근데 무게 재기에 앞서서 뭐 보시면은 헬멧에 보면 액세서리도 붙어 있고 보면 헬멧마다 각 고유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냥 그 고유의 사이즈는 무시하고 그냥 있는 지금 있는 무게만 재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제일 궁금해하실 한국군 신형 헬멧입니다. 메모리 폼이 지금 결착이 안돼 있어서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 일단 무게를 먼저 재볼게요. 1227g. 북한군 구형 헬멧 1162g, 북한군 신형 헬멧 1944g. 자, 그 다음은 미군 헬멧 ACH라 그러죠. 1727g, 영국군 MK6 1400g,
자, 이상 무게는 재봤습니다. 생각보다 중국, 북한 구형 헬멧 기술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방탄 성능은 나와야 됐고 하다 보니까 무게가 나가는 것 같고요. 한국군 신형 헬멧은 우리나라가 이제 경량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ROC가 아무래도 가벼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헬멧의 무게가 가벼우면 방탄 성능은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뭐 첨단 기술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많은 재료를 압축해가지고 방탄 성능 낸다는 것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재료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방탄이 되겠죠. 물론 근데 여기서 하나 진짜 쇼킹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방탄 섬유로 되어 있는 헬멧, 방탄 섬유로 되어 있는 헬멧, 방탄 섬유로 되어 있는 헬멧입니다. 북한군 헬멧, 구형 헬멧, 철모, 신형 헬멧도 철모입니다. 이게 방탄 섬유로 되어 있는 건지 북한군 신형 헬멧이 어떤 걸 정확하게 시험했다는 정보가 없어서 중국에서 이제 비슷한 걸 구하다 보니까 구할 수 있는 게딱 철모였어요. 똑같은 모양에 금액도 저렴하고 터끈까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구했는데 무게도 제일 무겁습니다. 물론 철모이고 하니까 방탄 성능은 어느 정도 받쳐줄 것 같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이제 기술력의 차이로 이 철모 같은 경우에 무게가 늘어나면 당연히 방탄 성능도 늘어나죠. 근데 이제 철이라는 재질이 강력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다만 강도가 너무 세가지고 이제 충격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충격을 받으면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방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이제 테스트할 때 한번 보시면 알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9mm 정도 맞겠죠? 신형이니까. 그쪽 북한군에도 뭔가 작전 요구 성능 같은 게 있었으니까 이거를 도입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사실 바로 테스트를 하고 싶어요. 바로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이제 해외를 넘나드는 것도 자유롭지가 못하고, 사격도 지금 사격장에 가서, 많은 인원이 가서 사격하는 것도 안 되고 하니까, 일단은 추이를 보다가 가능할 때 바로 사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봐서 기다려 주시고요. 기다려 주신 만큼 궁금증 해소할 수 있게 깔끔하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테크TV의 테크였습니다.